이번 주 최악의 맛은 제가 화장품주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신 거죠. 아모레퍼시픽 어때요? 주가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주는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화장품주 보유하신 분들 팔지 마세요. 팔았으면 이제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팔긴 늦었습니다.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고요. 일단 토니모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화장품 제조, 판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저가, 중저가 화장품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품 매출 부진이 장기화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업체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못 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시면 외국인 관광객 보기 힘들죠. 모두 다 보니까 화장품이 덜 팔린다. 자연스러운 공식이고. 자, 두 번째.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실 때, 어때요? 마스크 쓰고 가시죠? 네, 뭐 2차 접종 받았으니까 나 마스크 안 써? 아니죠. 네, 2차 접종이든 3차 접종이든 뭐다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마스크 쓰면 얼굴이 3분의 2가 가려지는데 뭔 화장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화장품주를 어, 때렸죠. 말 그대로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하기 어렵고 4분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내년입니다 왜 내년일까요 올해 말부터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딱 벗고 갈수 있다 요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빚장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필이면 토니모리 를 최악의 맛으로 설정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육시간에 뭘 했죠? 증자와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한번 되새겨보자 라는 관점에서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는데, 300억 규모의 유중이면 네,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네, 보통 주 567만주를 발행합니다. 주당 발행가 5290원.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제가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태도 중요해요. 일반 유증이냐, 3자 배정이냐. 3자 배정일 때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일반 유증이에요, 그렇죠? 네, 일반 유증이고 두 번째로 목적 엄청 중요합니다. 목적 보시면 세무 상황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해요. 이건 뭐예요? 유증을 해서 뭔가 거대한 산업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생활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니까 일단은 자본금이라 좀 흡수해야겠어. 를 이렇게 사는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지분 이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증자와 감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기존의 180%에서 110%로 개선이 되니까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만 네,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고, 다 보니까 이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토니모리를 갖고 계시다면 대부분 손실이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어, 유상증자도 맞았고, 화장품 업황 최악이고, 그럼 지금 주가로서는 거의 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완만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가능하고요. 또 색조화장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출시도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려 맞은 건 두드려 맞은 거고, 악재는 일단 나왔고, 우리는 항상 그 뒤를 봐야 돼요. 왜?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반등할 수 있겠다. 화장품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많이 버티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닥을 원만하게 다질 거라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 짜시자라는 관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